7장의 첫 번째 섹션부터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피닉스와 액토, 엘릭스 학습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상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수업은 그러니까 초보, 초급자를 위한 과정은 아니에요.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일단 요거부터 데이터베이스부터 먼저 이렇게 초기화하겠습니다. DB 초기화하고 그런 다음에 피닉스 서버를 구동을 하죠. 서버를 구동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피닉스 서버를 동작시켰으니까 뭔가 동작을 하도록 하겠죠. 초기 화면이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상품이 두 개가 있어요. 신발이 위에 노란 신발 그리고 밑에 연한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하여튼 이런 신발 두 종류의 신발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좀 기술되어 있죠. 있고 가격이 나와 있고 커밍 순곧 판매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밑에도 마찬가지 상품의 이름과 그리고 뭐 디자이너 혹은 판매자 등등 나와 있고 이건 역시도 커밍 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상품이 지금 달랑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상품은 두 개입니다. 요것도 적어 놓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자, product. There are two products. 자,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 더또 명령을 줍시다. PHC 서버 돌아갔고 요 명령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이렇게 해서 스니커즈 23 인벤토리 다음에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다. 다음에 아규먼트로 1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도착했죠. 했고 그럼 바뀐 부분이 뭐가 바뀌는지 볼까요? 요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1번, 2번은 여전히 커밍 순이고 1번은 치수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죠. 그죠? 치수별로 이렇게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죠? 이것 자체가 리얼타임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고 원 이치 프로덕트라고 할까요? 이치 프로덕트 has many items.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지금 아이템들이 이렇게 여러 개 표시가 되어 있죠. 어디 갔나? 아, 여기군요. 이렇게 아이템들이 제각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템 각각은 이제 판매 가능한 수량이 나중에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또 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each item has available number, quantity라고 그럴까요? amount라고 그럴까요? 자,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구성이에요. 구성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명령어를 또 하나 줄 겁니다. 어떤 명령이냐니까 요걸 줄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그대로 한번 명령을 줘보죠. 그래서 인벤토리 리듀셀이라는 것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셀 랜덤 언틸 곤 500을 줬어요. 이렇게 해줬더니 뭐가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 것은 제가 IO 인스펙트 해서 동작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려고 IO 인스펙트 넣어둔 부분들이 지금 다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작할 때는 이렇게 뭐가 화려하게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나타날 겁니다. 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8, 9, 10, 11, 12, 11.5가 있는데 요게 천천히 지켜보시면은 좀 바뀌어 나가요. 이렇게 재고가 없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죠? 빨갛게 되는 수도 있고 그리고 테두리가 노랗게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꾸준히 지켜보시면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한 3, 4분 뒤에는 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단시켜 놓을게요. 제가 컴퓨터가 소리가 열받아서 소리가 막 웅하는 소리가 나요. 녹음하는데 아마 잡음이 많이 들어갈지 싶습니다. 자, 요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컴퓨터 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